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비싸요. 비싸요. 22번 겨울. 겨울. 23번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24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27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2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1번 네, 전화하고 있어요. 2번 네, 새 걸 사고 싶어요. 3번, 네, 그게 제 휴대폰이에요. 4번, 네, 휴대폰이 세 대 있어요.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1번, 네, 전화하고 있어요. 2번, 네, 새 걸 사고 싶어요. 3번, 네, 그게 제 휴대폰이에요. 4번, 네, 휴대폰이 세 대 있어요. 31번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32번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33번.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 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한 시간 공부해요.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 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한 시간 공부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35번. 한국말을 잘해요? 1번. 아니요. 잘 못해요. 2번. 아니요. 잘 알아요. 3번. 아니요. 갈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자주 안 가요. 한국말을 잘해요? 1번. 아니요. 잘 못해요. 2번. 아니요. 잘 알아요. 3번. 아니요. 갈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자주 안 가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37번.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39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40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